오늘 행사를 주최한 스마트 소셜 연구의 대표이사 김영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거리에 한 걸음에 달려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강좌를 위해서 약 한 달 동안 그동안의 어떤 자기의 스토리를 꾸며내시려고 노력하신 10분의 스토리 필러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우리 농촌진흥청 전주농협 뉴스시사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지금 AI라는 본병을 맞아서 저희들이 원래는 그 농촌진흥청과 같이 협의해서 대강당을 들려서 지금 할 예정이었는데 모든 행사를 취소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이 전주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행사를 보시고자 농촌진흥청의 지식정보화실 신근석 과장님 가셨습니까? 아 가셨어요. 신근석 과장님, 그 다음에 오병택 서기관님, 김민희 서기관님 오셨다가 잠깐 보시고 또 AI 때문에 그 일 처리하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작년에 2015년에 저희 제1회 스토리텔러 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오늘 농촌진흥청에서 아주 큰 강의실에서 아주 모든 조건들이 좋은 조건 하에서 해서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AI라는 학교만 만나서 이렇게 좁은 강의실이지만 또 강사분들이 좀 업그레이드 되셔서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꾸며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저희들이 주최한 스마트 소셜 연구회가 약 5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사단법인인데요. 재능기구와 컨설팅을 주 무기로 특히 농촌을 위주로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SNS를 통해서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계시는 분들을 10명으로 골라서 작년에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먼저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정례화시키자라는 제 뜻이 계셔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게 됐고 앞으로 계속 가능하면 저희들이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년간 재능기부로 각 지역에서 했던 일들을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 한 4분 40초짜리로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보시고 이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조명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지금 스피커가 제대로 지금 연결이 안 돼가지고 예, 보십시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5분 동안 보신 내용이지만 약 5년, 6년에 걸쳐의 스토리를 지금 다시 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아,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된 그런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그 저희들이 이 관공서에서 스마트 소셜 연구에 하고 그 일을 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가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 그다음에 일과 어떤 경비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그 관공서의 도움을 받고 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농림청에서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못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전부 저희들이 사례들을 사기 때문에 아주 마지못해서 저희들이 저 뒤에다가 녹음함을 자유 녹음함을 설치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도와주시면 우리 진행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사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는 광주 MBC 별밤 DJ로 수년간 아주 인기를 끄시다가 지금은 찾아가는 별밤 TV로 유명세를 붙이고 계시는 문형식 DJ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보름 빼주세요.